지금 아니라고. 아니야? 그게 아니라고. 그게 아니라고. 애들가 있는데 애들 이유 있어. 저거야? 이거 그냥 타자만 두들기는 거 아니야?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프로그램이 웨콩 요리냐 프로그램. 나 혼자? 네. 진짜 저희가 엄청 늘었습니다. 저도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아. 마음 편하게 혼자 받쳐주는 거는 다 해주실 거잖아요. 눌러주는 것도 해주시고 제가 올리는 거는 끝없이 올릴 텐데 낮추는 걸 누가 해줘야 돼가지고 아. 정신 차려라. 신문사에서 저희도 연예계에 일단은 최초다 보니 저희도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거야. 사활이 뭐예요? 사회의 목숨을 아, 목숨을 건다. 잠깐만요, 나한테 목숨을 지금 몇 분이 거시는 거야? 아까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랑 아까 기획도가 네. 해외에 지금 나갈 수 없잖아요. 그쵸. 음식만으로 외국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너무 좋다. 혹시 근데 뭐 해외 여행 좀 가보신 거 있어요? 작년까지 그래도 여행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유럽 쪽은 못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. 일단은 피렌체. 근데 그 파리가 피렌체에 있는 거 맞죠? 그렇죠. 하여튼간 그 동남아 쪽 방콕, 홍콩. 아시아권을 많이 가죠. 우리 아시아예요? 아 동남아가 아니구나. 동남아 아시아. 동남아까지만 배워가지고 여기 있다가 공부를 많이 하네. 이런 거 좀 옆에다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.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고기, 육류, 삼겹살. 삼겹살도 그 쌈싸 먹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. 상추에다가 밥 올린 다음 마늘 구워서 그 마늘 올리고 쌈장에 파채랑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우러지. 그러고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섞이는 음식이 맛이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자극적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요리 좀 뭐 해보셨어요? 제가 엄마가 주방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. 그릇을 깨던지 불요리를 하는데 기름이 사방팔방에 다 튀어가지고 막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하니까 요리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제가 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늘 속에 있었는데 요리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. 욕구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엄마가 그걸 짓눌렀던 거지. 이제 불출할 때가 없는 거. 요리를 좀 못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웃어. 아니 좀 오래 걸릴지언정 잘할 것 같아서 약간 취지가 좀 못해야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약간 조금 내가 너무 잘해서 갑자기 내가 원래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 잘못했어요. 저희 그래서 프로그램 얘기는 이제 다 끝났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제이들이 갔을 때 계약서 하고 사기칠 일은 없을 거예요. 아유 그런 거는 저는 네. 뭐 지금까지 뭘 걸었다 아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와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얘는 맨날 이게 있어 이미. 저거야? 아니야 이거 그냥 타자만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MC 이거 와나 MC다 이랬는데 갑자기 맞아 맞죠? 깜 프로그램 바꾸려고 뭔 잔소리 하는 거야? 강경하게 박소영 씨 아니면 안 하겠다. 이 시대 최고의 셀럽. 나 여기다 들고 가도 돼? 아, 그거는 그래서 리폼이